천하라 위원장님. 네. 요즘 여권 논객으로 방송 나가는 거 하실만 한가요? 네, 오늘 같은 날은 저 말고 우리 김병민 비대위원 같은 분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힘들긴 힘든가 보군요, 요즘. 땀이 시작도 하기 전에 나는 거 같아요. 아유, 벌써 나, 네. 땀이. 네. 오늘 에어컨 좀 많이 좀 틀어주시고요.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고 논란. 대통령실이 관련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한 사적 발언을 외교적 성과로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 발언의 감정가 지금 바로 외교 주십시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사적인 얘기였다. 이걸 정쟁을 대상으로 잡는 거는 부적절하다. 이런 의미의 발언인데요. 자, 두 감정위원의 감정가 아직 부족하십니까? 아, 예, 다 적었군요. 두 분 들어주십시오. 1547만 원대 3333만 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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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네, 뭐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더 글로벌 펀드에 가서 3년 동안 앞으로 네. 3년 동안 1억 달러, 즉 우리 돈으로 대략 1,400억 정도를 이 글로벌 펀드에 기부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예. 근데 현재서 이제 1억 달러로 하셨기 때문에 1년에 3,333만 3,333 달러씩을 내는 거예요. 예. 그럼 이 돈을 어디다 쓰느냐?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등 전 세계인들이 함께 고통받고 있는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냅니다. 빌 게이츠도 온 이유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예. 이분이 여기다 돈을 많이 내시거든요. 아. 저기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 다른 나라들이 200억 불씩 낼 때마다 네. 낼 때마다 미국이 100억 불씩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얼마를 내든 모은 돈의 절반씩을 우리가 다 내겠다. 네.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통 크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1억 불인데 거기 그렇게 100억 불이 넘어가니까요. 네. 그걸 보고 이제 대통령이 저거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하려고 저 창피를 당하려고 그러냐 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지금 미국 의회 사람들과 정치인들은 굉장히 화가 났을 거라 이 큰 돈을 쓰고도 생색을 못 내게 됐다. 네,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 그래서 이 돈은 그냥 날라간 돈이다 이렇게 보신다. 네, 내긴 내지만 그 이제 효과가 없다. 네, 효과 없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뭐 좋은 데에서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은 또 의미 있게 뭐 그렇죠. 쓸 수 있겠죠. 네, 네, 네. 일단 1,547만 원이 뭐냐 하면요. 미국 뉴욕항에서 우리나라 부산항까지 컨테이너를 운송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컨테이너 하나? 네. 컨테이너 하나 운송할 때 드는 비용인데요.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 그 한국 무역 무슨 협회 이런 데 들어. 근데 참 열심이죠. 예. 이 지금 이 외교팀 이쯤 되면은요. 항공권 다 취소하고 다 같이 컨테이너에 들어가셔서 타고 오셔야 돼요. 아유, 너무 대단하다. 가혹하시다. 물론 열심히 네. 준비하셨고 네. 고생하셨겠죠, 네. 현지에서. 근데 이 대통령의 이런 불행한 발언은 엎질러진 물입니다. 엎질러진 물인데 국민들께서 또 국제사회에서 보시기에 더 중요한 거는 그 후속 대응이에요. 여기서 이 뭐 사적인 뭐요? 사적인 발언이다? 네. 대통령이 사적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은 누구 한 명이라도 있는 자리에서 발언하시면은 공적 발언입니다. 이 사람이 말을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궁극의 공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이렇게 공개된 회담 장소고 충분히 카메라들도 들어와 있는 장소 또 외교부 장관에게 하는 발언은 누가 봐도 공적인 발언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발언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게 아니고 솔직하게 이 부분을 얘기하고 사실 국민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겠어요. 그렇다면 충격받은 우리 국민들한테 좀 빨리 어떤 메시지를 내가지고 달래기도 하고 뭐 달랜다는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충격을 완화시켜드리기도 하고 국제사회에다가도 빨리 유감 메시지를 내가지고 이 논란이 확대되는 걸 막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애써 의미를 축소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외신에까지 뉴스가 더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요. 저는 그렇다면은 우리 참모진들이 더더욱 이거는 더 좀 각성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렇게까지 해버리니까 김성애 소장님이 할 게 없네요. 네, 그러네요. 네, 네, 네. 많이 하셨어요, 벌써. 네, 네. 위원장님 말씀이 다 맞는 걸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은 뭐 국가를 이제 대표해서 가는 건데 조금 그 엄중함을 조금 모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좌진들 말고 우리가 이게 쉽게 얘기해서 좋게 말해서 소탈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이미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소탈함보다는 엄중함이 훨씬 더 네. 중요한 자리입니다. 네, 네. 아무리 이게 편한 자리고 공식 석상에서 그 단상에서 내려왔다라고 해도 대통령께서 조금 더 제가 봐도 어떤 진중한 자세를 네. 견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나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 재임 시절에 그 정상회담 이런 거 하고 이제 사람들이 오면 포도주를 이렇게 돌려서 마시고 네. 이럴 때 당신 자는 포도 주스를 채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노무현 예 노무현 대통령과 실수할까봐 예. 아니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대통령은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된다. 아.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언제 어떤 비상 상황 판단해야 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5년 동안 술을 끊으셨대요. 아. 막걸리 한 잔씩 하시는 모습도 우리가 그 뒤에 많이 봤는데 네. 그럴 만큼 엄중한 자리이고. 하루 24시간이 대통령에겐 다 소중한 시간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한미 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많더라고요. 우리 또 의회 협조가 또 예.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요. 특히 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행정부가 결정하더라도 의회에서 동의를 해줘야지만 네네네. 집행 가능한 부분들이 굉장히 넓거든요. 네네네. 최근에 우리나라 국익과 관련해서도 미국 의회에 대해서 뭐 사실상 로비를 우리 정부가 해야 되는 일들이 네. 적지 않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좀 껄끄러운 관계가 될 수가 있고요. 미국 네티즌들은 심지어 그래 우리 의회 나쁜 놈들 맞아 뭐 이렇게 댓글 달고 있답니다. 네. 참 이 웃을 수 없는 그 웃픈 일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신이 보도하고 있는 저 단어입니다. F로 시작되는 저 네. 단어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라탕을 시켰는데 약간 매운맛을 지금 대통령 주문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불지옥면이 나온 거예요. 아. 엄청 세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네. 그냥 말한 거는 그냥 씨웃을 한 건데 저게 네. 지금 쌍시옷 이상의 강도로 나간 발언이 돼서 보는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이렇게 험한 말을 지금 의회에다 했단 말이야 라고 오해를 하게 된 겁니다. 맞아요. 이 번역 바로잡는 작업도 사실 해야겠네요. 예. 사실은 저 IRA 법이라고 하는 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법은 이미 통과가 돼서 끝났습니다. 예예. 할 수 있는 건 개정안인데 11월에 있는 중간선거 전에 절대 못할 거예요. 근데 중간선거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국회가 미국 의회에 찾아가서 연방 하원 의원들을 만나면 설득해서 아니 우리가 2025년부터 공장 들어오는데 공장 짓는 사람 좀 유예를 해줘요. 뭐 이런 식의 협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니네 우리를 F라고 부르잖아. 이 냉담함을 접하게 됐을 때 문제를 생각해보면 이 문제를 지금 천하람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처럼 좀 지금부터 접근해서 오해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